대학에 다닐 때 대학 야구대회 결승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선수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8회 말까지만 해도 2대0으로 지고 있었고 상대 투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8회 말이 되니까 상대 투수가 힘이 빠지더니 볼넷도 내주고 안타도 맞고 그래서 말루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수가 8회 말 투아웃 이후에 말루 상황에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예선전부터 시작을 해서 결승에 올 때까지 얼마나 빈약했는지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타순도 8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승패가 아니 예선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결승전까지 여러 경기를 치룬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이 선수에게 다 지워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좀 타율이 높은 선수가 이런 찬스에 들어서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모든 관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빈약한 타율을 가진 선수가 싹쓸이 3루타를 쳐서 주상에 나가 있는 모든 루상의 주자들을 다 불러들이니까 3대2로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그날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그 안타 하나 가지고 스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승리가 나머지 전체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이 전체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아마 그 선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세상 떠날 때까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다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침으로써 기억되듯이 인생 전체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많은 순간들을 다 그저 허송세월하든지 깨닫지 못해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어야 되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의롭고 선한 일을 할 때가 됐어.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그때 그의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도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그의 마음속에 많은 영적인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386년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 번뇌를 그의 고백록 제8권 12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길어서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 생략을 하면서 그 고백록의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고 어린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노래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 노래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일어나 떠날 때 거기에 사도의 책을 두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어 모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깊이 응시하여 가장 깊은 장소에 숨겨진 부끄러운 기억들을 꺼내 내 마음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하였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 기억들을 강타했습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고 나는 그 기억들을 구역질하듯 모두 토해냈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가 받는 순간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악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죄악들을 토하듯이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역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서셔서 그들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 때 바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한 씨앗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은혜가 주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에 도전함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를 받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역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환되죠. 그 와중에 이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에스더의 조상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그의 부모는 바로 그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에스더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의 아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부모 같은 사촌 오빠였습니다. 희망 없는 한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데는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위기가 왔는데 왕이 총애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던 중에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백성 유다 민족 전체를 송두리째 멸망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계획을 동의해 줌으로써 유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탄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후 에스더에게 그 사정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에스더가 망설입니다. 법에 왕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왕에게로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망설이는 반응을 보였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이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는 순간 에스더는 파레말 투아웃 이후에 말루 상황의 타석에 들어선 그 선수와 같이 됐습니다. 거기서 헛손질을 하면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거기서 안타를 칠 수 있으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이 에스더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다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그 일에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고 각성하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라비에게 편지를 다시 보냈는데 16절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고 자기 민족을 위한 구명을 했고 결국 하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유다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니 에스더는 안타를 친 것이 아니라 역전 말로 홈런을 친 선수처럼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걸 건성으로 듣거나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 일어섰던 분들이십니다. 노아,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는 다 내려놓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모세, 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하실 때 그는 바로 왕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의 목수 요셉, 너는 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셉은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셉이란 인물을 기억합니까?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흘려보냈더라면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남으로 인하여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요셉이 되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때, 그때를 자신들이 나서야 될 이때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던 인물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2020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슴에 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우리가 대부분 태어났죠. 여기는 1900년대 초반에 나신 분도 계십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태어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우리들의 시간들은 그러면 이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흘러간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면 다 우리들의 이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 흘려보내고 올해 2020년을 맞이했는데 이 2020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올해는 에스더가 맞이했던 이때처럼 우리들도 이때를 의미 있게 맞이하여 응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우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계속 끌어안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쓰레기통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길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면 우리 인생 안에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잡동사니는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우리를 들여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로 채워지는 그런 값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은 깨닫는 이에게 이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때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속삭이면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지 않으면 영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거린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좌우가 소란스러웠을 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 그때가 이 사람에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다시는 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그 길가를 지나가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영영 만날 수 없는 마지막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절규하듯이 더 크게 주님을 불렀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이때로 다가왔고
그는 그 때를 붙드는데 성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추수 때가 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계는 넉 달 빨리 가는 시계고 주님은 이미 때가 찼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이때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어? 내가 이 게으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어?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이나 이웃이나 어디서든지 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탈을 좀 벗어버리고 체면도 좀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 의논하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건 이겁니다. 올해 우리가 영락의 성도들이 영적 작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좋도록 119 대작전이라고 붙였어요. 웃음이 나시죠? 꼭 어린아이 뒷골목에서 노는 놀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이 땅을 피로 물들인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준비도 없이 속절 없이 인민군의 남침에 의해서 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밀리다가 낙동강 전선만 조금 남았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전세가 역전됐나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작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선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 상황처럼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너무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거기 관련된 강대국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치, 경제, 사회, 그 교회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우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당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그 시절처럼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뒤집을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기 위하여 3월 6일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그 날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그게 딱 119일입니다. 그래서 119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날수까지 딱 맞는지 몰라요. 119는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개념으로 다가옵니까? 119 비상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출동하는 겁니다. 아주 위급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내가 좀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결심을 세 가지 하고 무수하게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실천 가능한 것 세 가지를 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서 이웃 간에 뭔가를 해야 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 가지를 정하면 여섯 가지를 전 성도가 다 같이 정해서 매일같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패배했는지 오늘은 내가 승리했는지 우리가 점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9개의 성경 말씀 카드를 우리가 받아서 늘 가지고 다니며 암송하고 그걸 쿠폰북처럼 뜯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모바일 앱으로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19개의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깨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성도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대장정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게 7월 3일 날 끝나는데 그 바로 직전 주간이 6.25가 일어난 주간이죠. 6.25 기념 주간이고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3일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자, 여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유다 민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한 군데 모여 금식한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분들이 그곳이 어디이어야 되느냐, 다 영락교회이어야 한다고. 영락교회처럼 나라를 위해, 북한 문제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사방서 모이고 저 배단이 홀에 곳곳에 3일 동안 금식할 성도들이 모이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중심점으로 영락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 119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 개인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뒤집는 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때와 좀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영락교회 이런 거 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표어를 한번 저랑 같이 외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암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예배당이 흔들린 만큼 해야 됩니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한번 읽혀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를 기념이야. 이때를 기념이야. 이때를 기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곳곳에 십자가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주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백성들은 풍요를 죄악의 기회로 악용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뒤집을 영적 작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믿음과 모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이곳에 6월 마지막 주간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